2020년 7월 20. 비. 역사적인 날이다. 판다 아이바오의 분만 시간은 21시 39분. 20시 20분에 양수가 터졌고 진통은 17시 때부터 시작되어 아주 모범적인 분만 시기를 만들었다. 900에서 1000배 작게 태어나는 새끼를 낳으면서도 어느 동물 못지않게 산통과 분만 후유증은 깊이 남는다. 삶의 한 획을 그을 만큼 감동을 전해준 아이바오의 수고와 분만의 산통을 이겨낸 경이로움에 감사하며 아빠인 러바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드디어 내가 판다 할아버지가 되었고 감격해 눈물 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다.